안녕하세요. 한국어덱스 기술영어팀에서 방송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수 대리입니다. 이번 아덱스 온라인 아카데미에서는 DIY를 생각하시는 분 혹은 소비자 및 시공자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이후 아덱스 아카데미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방수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방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방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시공되는 방수공법은 정말 다양하며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수공법 중 실내에서 보편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네 가지 방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보통 액체 방수, 시멘트 액방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와 모래, 물, 그리고 완결제라는 것을 섞어서 시공하게 됩니다. 이 재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상당히 저렴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바탕면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몰타를 발라서 방수를 하기 때문에 바탕면의 단차가 맞지 않다거나 혹은 바탕면이 깨진 상황에서 미장 겸 방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타일 접착제와 같은 시멘트 계열이기 때문에 상호 접착 관계가 양호합니다. 하지만 조인트 부위와 코너 부위 등을 두껍게 발라주기 때문에 바탕면의 평활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타일 시공 시 압착 공법이 아닌 떠붙임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떠붙임 시공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온라인 아카데미 타일 편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기본적인 방수 성능이 떨어집니다. 방수제의 기본은 물을 막는 방수성이 좋아야 하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물을 덜 먹게 할 뿐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옥상, 수영장 등 물이 담수되는 공간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 건물의 움직임, 충격, 양생 과정에서의 크랙 등이 발생하게 되면 방수의 성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공간이나 건식벽체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우레탄 도막 방수입니다. 우레탄 도막 방수는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시공을 하며 실내 우레탄 시공의 경우 상도를 제외하고 시공합니다. 빌딩, 아파트 등의 건물 옥상을 보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레탄 방수입니다. 우레탄 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탕면 정리 및 청소입니다. 바탕면을 얼마나 잘 청소하고 상태가 괜찮은지에 따라 우레탄 방수의 성공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레탄의 장점은 뛰어난 탄성입니다. 우수한 인장 강도와 신장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움직임, 충격 등에 강합니다. 반면 단점은 인체에 좋지 않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냄새로 인해 실내 시공 시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내 시공간 시공자의 안전 문제로 환기시설이 필요하나 현장 여건상 환기시설을 갖추고 시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내, 특히 목조주택 등에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레탄 방수층 위에 타일을 시공할 경우에는 접착력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일 탈락 등의 하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레탄 위에 타일을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제 규사를 전체적으로 도포해야 합니다. 규사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도포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레탄에 대해서는 다음 온라인 아카데미 시간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RP 방수입니다. FRP는 딱딱한 플라스틱 수지인 폴리에스터 수지에
유리 섬유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부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수조, 물탱크, 조형물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단독주택시장에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FRP를 시공할 때 발생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강도가 너무 강하여 신장률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이나 건물에 움직임이 있는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일 접착제와의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레탄 도막 방수와 마찬가지로 규사 작업이나 비흡수면 프라이머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핵형 탄성 도막 방수입니다. 일핵형 탄성 도막 방수제는 용기 안에 혼합이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혼합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탄성 및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 건물의 움직임이나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후속 공정, 즉 빠른 타일 시공이 가능합니다. 타일 접착제와의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별도의 규사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레탄, FRP에 비해 냄새가 거의 없어 쾌적한 환경에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은 화장실, 욕실, 발코니 정도의 담수되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만 사용을 추천합니다. 이는 타일 작업이 필요한 실내 공간에 한정하여 시공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탕면에 단차가 심한 콘크리트 면에서는 시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로 사용되는 공간은 목조주택이나 고층 빌딩, 단독주택 등의 건식 벽체 바탕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 전 프라이머 작업과 방수 취약 부위의 방수 테이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일핵형 탄성도막 방수제의 자세한 시공 방법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WPN003 검색 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이후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보편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4가지 방수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수제의 선택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상황, 바탕면의 종류,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적합한 제품 선정과 올바른 시공 방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공하냐에 따라 방수의 성공 여부가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방수 시공에 있어 바탕면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